예, 안녕하십니까. 부산 해운대구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. 제가 오전 우리 당 원내대책위에서 미리 이 예고편을 말씀드렸는데요. 작년 7월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한, 국민을 기반한 결정적 증거 자료를 입수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진짜 최종본, 계엄령 문건, 계엄 문건, 진짜 최종본 목차입니다. 목차.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.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공개한 겁니다. 청와대에서.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이고, 이 대비계획 세부자료 하고, 이게 총 몇 페이지냐면 67페이지 짜리인데, 67페이지 짜리인데 이 목차가 21개입니다. 이제 21개. 여기 있는 거예요, 그죠? 21개인데 이거는 진짜 최종본이 아니었다. 가짜 최종본이었다. 그럼 이건 뭐냐? 그 최종본이라는 거는 기무사에서 작성을 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정식 보고한 걸 말하는 겁니다. 정식 보고한 거.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된 적이 없는 내부 처안으로 검토한 그 문건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진짜 최종본은 이 21개의 목차 자료에서 12개로 압축이 됐습니다. 9개가 빠진 거죠. 사실 이제 저희들 내부 제보를 받았는데요. 그럼 이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뭔 차이가 있냐? 왜 이렇게 됐느냐? 그 당시 이제 개헌 문건을 작성할 때 그 작성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는 자료 그리고 과거 개헌 업무를 했던 사람들의 진술 이런 거를 그냥 싸그리 다 모아둔 겁니다. 싸그리 다 모아둔 거 이것저것. 그래서 과거 독재시대 때는 뭐 국회의원 연행 이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것까지 다 모아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토대로 최종본을 작성을 하는데 이제 부적절한 거, 이 시대에 안 맞는 거 이런 건 다 뺀 거예요. 다 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최종본 이게 나온 건데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는, 지금 청와대는 최종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보고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.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. 자기들이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들을 속였다. 그러면 이 가짜 최종본하고 진짜 최종본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? 예를 들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 있잖아요. 이거는 법령 위반이다.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 여기 다 빠진 거예요.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 연행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그 13장 국회의원 개업 해제 시 조치 조치사항 빠져있고 또 14장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게 다 빠져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개헌 알레르기 같은 게 있어요. 개헌 알레르기. 뭐냐면 개헌 자체를 검토하는 게 이거는 내라는 거 아니냐. 쿠데타 업무 아니냐. 그러니까 저는 막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. 왜냐하면 과거의 개헌이 79년이나 불방항쟁이나 뭐 80년 광주나 이런 개헌이 다 악용됐기 때문에 그리고 쿠데타랑 연결됐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불행한 개혁 때문에 계엄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계엄을 책상 위에서 검토하는 거는 매년 있습니다. 그 예를 들어서 을지 프리덤 훈련을 매년 해왔잖아요. 뭐 올해 하고 작년 안 했나 그전에는 매년 하는데 거기 계엄 훈련을 해요. 그리고 거기 이제 전시계엄이죠. 그 계엄은 이 계엄 실루 편람 자료입니다. 이건 비문이 아닙니다. 평문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계엄 훈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라는 거는, 국가라는 거는 1% 이하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.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. 매뉴얼. 그래, 전쟁이 날 가능성이 극히 작지만 전쟁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무슨 작게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치안이 붕괴될 가능성이 없지만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예를 들어 여기 100년 동안 불 안 났다고 해서 여기 영원히 불 안 납니까? 여기 태풍이 이 지역은 100년 동안 태풍이 안 지나갔다. 이 지역은 100년 동안 지진이 강도가 6 이상 안 일어났다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할 수 없는 것처럼
치안이 붕괴될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면 당시에 혁명하자 뭐 군대여 일어나라 이런 온갖 폭력적인 구호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한병무 장관이 검토하라고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김무상에서 새로 검토하려고 그러니까 옛날 자료들을 싸그리 모아서 다 모아놓은 자료고 이거를 정제한 거죠.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해놓은 건데 청와대가 정말 이 국가 혼란의 주범인 게 이 초안에 있는 장관한테 정식 보고도 안 돼. 장관은 있는지도 몰라요. 한병무 장관인 거예요. 정식 보고도 안 된, 그리고 검토 과정이 다 삭제된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될, 마치 실행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해가지고 쿠데타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. 청와대가 대통령이 승인했겠죠. 당연히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. 그래서 그 또 하나는 그 작년 그 검찰 수사할 때 민군 합동 수사단이잖아요. 할 때 204명을 조사하고 90건 넘게 압수수색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문건에 언급된 군부대나 전부 다 압수수색 다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문건이 전달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. 그러니까 탁상 검토에 불과했다. 그것도 최종화는 제가 어제 합참을 불러가지고 이거는 평문이고 비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개요 실무 가이드라인 그게 이제 전시개엄의 가이드라인인데 큰 골격은 전시개엄이나 평시개엄이나 똑같습니다. 큰 골격은 그래서 제가 그 합참의 개엄 지침서죠. 공식 개엄 지침서랑 이거랑 대비해 보니까 최종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지침서에 나와 있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. 평소에 하던 그런 방식대로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대통령이 가짜 최종본 공개해놓고 아직까지도 은폐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. 그리고 진짜 최종본을 공개해야 됩니다. 진짜 최종본을. 그래서 저는 지금 저한테 제보가 많이 와요. 그래서 일단 목차를 구했습니다. 목차. 이 내용도 아마 뭐 조만간 저는 입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입수해서 공개하기 전에 청와대가 결재해줘야 됩니다. 청와대가 이거 공개해서 사고 친 거 아닙니까? 우리 그리고 거의 지금 몇 프로예요? 한 40, 45%가 내용이 빠져있어요. 최종본에는. 이걸 다 뺀 겁니다. 최종본에. 이 목차만큼.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지난번 공개한 거에서 대조하면 몇 페이지가 빠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개헌 문건 소동을 일으킨 이 사람들, 최종본을 아직까지도 은폐하고 있는 사람들, 누구입니까? 노영훈 실장을 제가 무혐의에서 질의도 했잖아요. 사실상 위증을 한 거예요. 최종본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얼버무려 했잖아요. 없다는 말도 안 하고 있다는 말도 안 하고. 그런 부분 국가 청와대 내 국가 혼란 세력을 일망타진해야 됩니다. 이거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. 마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제가 참고로 사실 저희 최종본 목차 원본을 입수했습니다. 원본 입수했는데 원본을 그대로 공개하면 출처 누가 줬는지 뭐 이런 등등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사한 거라는 걸 미리 밝혀둡니다. 이 부분 목차를 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필사한 거라는 걸 미리 밝혀둡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